간부 장수의 뜬봉샘에서 발원한 물결이 굽이쳐 흐르다가 잠시 쉬어가는 곳 금강.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강의 정취를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금산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구비구비하고요. 그리고 어디보다 깨끗한 거 혹시 아세요? 딩동대 맞습니다. 바로 금강입니다. 이 금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호수처럼 잔잔하게 흐른다고 옛 선조들은 호강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름답고 조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맨발의 사나이가 떴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여기서 네. 뭐 하고 계세요? 아, 다슬기도 잡고 깨끗한 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금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우리 금강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가 끼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요. 또 이곳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동식물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먹으러 왔다가 이제 식물의 씨앗을 갖고 산으로 가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좋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비단결 같은 물결이 충청도를 애두르고 휘돌아 흐르면서 자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 중 유독 완만하기로 유명한 금강을 직접 건너가보는 체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비가일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와, 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투명한데요? 네, 물 너무 깨끗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일화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임진왜란 때 애군들이 이제 부산을 거쳐서 여기 와가지고 무려 여기서 3일간 있었어요. 물 깊이를 알 수가 없어서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항토흙을 여기다 뿌려가지고 여기서 3일 동안 지체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오, 네. 이런 역사적인 네. 곳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강이 휘감아 도는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1급수 어종인 쏘가리, 꺽지, 다슬기 등 다양한 어종도 맑은 물 속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여기 금강도 아주 멋지지만 이 금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한번 가볼까요? 오, 좋습니다. 오, 너무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가시죠. 후이. 트레킹 코스를 따라 전망대에 오르는 길. 운동을 싫어하는 아비가일도 쉽게 갈 수 있는 초입부에 위치해 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곳. 드디어 네. 도착했습니다. 네, 금강이 한눈에 보이죠? 와, 네. 진짜. 직접 보니까 한눈으로 정말 멋지네요. 이제 금강은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충청도민들의 식수원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여기 천내습지는 우리가 멸종 위종 식물들이 다수가 여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마을 앞으로 흐르는 금강과 커다란 자연형 습지 천내습지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 감돌고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두드럭 쪽에도 금강 상류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와,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금강이라는 네.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금처럼 소중한 강. 네, 그렇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금강의 소중한 생태계.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게.